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두 번째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은 매일매일 쳐서 자기를 복종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무리 사명이 있고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라도 승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틈이 생기지. 그건 주님이 말씀 거는 것이니까 귀를 잘 기울여. 주신 것보다 더 빨리 걷어 가실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경주마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치잖아요. 이 힘이 약간 떨어지는 순간 약간 멈칫하는 그 갭, 틈이 보일 텐데 그 틈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점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틈이 보였을 때 뛰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꼴도 보기 싫었던 거죠. 심지어 뭐 에스더가 왕비였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개가 알게 되었어요. 유대의 지도자였고 에스더의 삼촌이면서 에스더를 신앙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에스더가 놓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큰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요청합니다. 왕에게 탄원을 해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에스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켰습니다. 자기를 훈련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뭘 결정해야 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그 틈을 발견했어요. 그 틈을 향해 달려가면서 삼촌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에스더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오늘을 살면 됩니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의 결정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며 연습하던 그들은 그 틈새로 뛰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